그냥 경기를 그만두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결심이 빨랐죠.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10대 시절 집안의 사업 실패,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된 훈애 씨. 설상가상 어머니는 대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게 되는데요. 좀 네, 삶의 기운도 좀 많이 떨어지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처음에는 이제 누나랑 저랑 이렇게 유학 가려고 서울로 왔는데 어머니는 뭐 그거 망해가지고 이렇게 빚만 지고 누나랑 저랑 이렇게 붕 떠서 그런 상태에서. 빚까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까지 대장암까지 걸렸어. 네. 힘들었죠, 어쨌든. 그래서 사채까지 손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힘들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 때문에 학교 중간에 휴학하고, 이렇게 뭐 일식집 배달 알바도 하고, 막 그랬었죠.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훈애 씨. 좌절 대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버텨온 결과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자그마한 카페를 마련한 훈애 씨.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결국 훈애 씨가 나섰습니다. 일단은 상호명에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어감 좋고 해서 상호명을 따라갔어요. 만들기 시작한 게 상호명부터 정하고 어, 그래 그럼 파이를 해보자 이렇게 다 네, 파이를 만들게 된 거예요. 파이 전문점이라는 데 자체가 별로 뭐 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디저트 카페라고 해봤자 뭐 케이크 종류?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해야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